미움받을까 두려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유난히 밝고 호의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은 등장할 때부터 남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도 관심을 보인다. 처음 만날 때 그는 평생 우정을 함께할 것처럼 행동한다. 내게 반하기라도 한듯 무척 친밀하게 대하고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도 한다. 나도 금세 그와 친한 사이가 된것 같다. 그런데 막상 뒤돌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진짜 친해졌다는 느낌을 주기가 어렵다. 인간관계라는 게 좋은 모습만 보이면 쉽게 친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친한 관계란 나쁜 모습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받고 싶다 와 사랑을 잃을까 두렵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동물이다. 타인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존감의 첫 번째 요소다.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식은 사랑을 받는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사랑받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에서 온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욕구이고 누구나 그걸 알다 보니 집착으로 흐르기가 쉽다. 다시 말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을 못 받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현대인에게 이런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 아닐까. 시험에 합격하려는 열망이 지나치다 보면 불합격에 대한 부담감도 커진다. 경기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지면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 아이가 모두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지나쳐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라. 네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하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부모가 체면을 중시하는 경우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끝장이야 라는 생각이 아이에게 심어진다. 사랑에 대한 집착이 미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는 셈이다. 행복해지고 싶다 와 불행해지지 않고 싶다.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하는 것을 떠올린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 잘할 때의 자기 모습을 늘 떠올리며 그 모습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 기대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그렇다. 다소 실망하고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모범생다운 결론을 내린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다음 시험에는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원치 않는 것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좀 복잡하다. 공부 못하는 걸 피하려는 사람의 경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다. 이는 공부 잘하는 걸 목표로 한 사람, 즉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인정받는다라고 믿는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공부 못하는 걸 피하려는 사람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자기 모습에 당황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평소 그렸던 부정적인 이미지에 자신을 갖다 붙인다. 성적 떨어진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그게 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목표를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잡았을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관심이 간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궁금해한다. 반대로 성적이 나쁜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 자세히 연구한다. 그리고 어떤 나쁜 결과를 만나는지 알고 공포를 느낀다. 물론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거나 늘 기대한 대로 성적이 나온다면 두 경우 간의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생 대부분은 굴곡이 있고 슬럼프가 찾아온다. 문제는 이때 생긴다. 행복해지고 싶은 목표와 불행해지지 않고 싶은 목표 간의 차이는 걸림돌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 부정형 목표는 두려움을 부른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못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 뇌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래에게 따돌림 당하는 경우.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서도 험담의 대상이 되고 외로움에 빠지는 상상을 한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 늘 밝은 웃음을 짓고 남들이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외모와 행동을 취하는 데 익숙해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련은 온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도 모두가 그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개팅 상대에게 퇴짜 맞기도 하고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한다. 이때 부정형 목표가 세워져 있던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떠올린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를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점에 집중한다. 누구에게 화났던 일, 비도덕적인 욕구와 욕심을 떠올린다. 그러면 나에 대해 실망하게 될 거야, 나를 무시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여기에 항상 시기도 숨어 있다. 자신감이 결여돼 있기도 하고 기대고 싶은 의존 욕구도 있다. 다만 감추고 싶을 뿐이다. 그런 수많은 것들을 뭉뚱그려 이드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들에겐 자아가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선량한 나, 즉 초자아가 있다.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초자아라면 그 반대편에는 이드가 숨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사랑받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드가 있다. 그러니 자기한테 이드가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나쁜 학생이 아닌 것처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기. 오늘 저녁엔 거울 앞에 서서 사과를 해보자. 미안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나를 미워했어. 미안해.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숨기려고 했어. 당당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소리내어 말하자. 우리는 그동안 자신에게 만족을 못했다. 나를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다. 우리 외모를 사랑하지 못했고, 성격을 불만스러워했고, 처지를 비관했고, 처한 현실을 부끄러워했다. 꿈을 숨겨왔다. 자신에게 참 미안한 일이다. 따라서 일단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자존감이 낮았던 과거의 나와 노력 중인 현재의 나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자신에게 사과할 때 쓸데없는 변명이나 구실은 덧붙이지 말자. 예컨대 내가 그렇게 나를 다그친 건 나 잘되라고 그런 거야 라든가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으면 애당초 두려워할 것도 없었지. 같은 말은 사족이니 꺼내지 않는 게 좋다. 그저 자신에게 잘못한 점이나 미안한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해보자. 이 장을 마치며 사랑 탓도 내 탓도 아니다. 당신이 만약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10중 8구 사랑을 힘겨워할 것이다. 원치 않는 의심이 생길 것이고 행복한 시간보다 쌓아놓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상대의 무심함에 자꾸 화가 나고 내가 더 사랑한다는 생각에 외로울 수도 있다.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 심하게 자책을 하거나 자괴감에 빠져 지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존감이 꽉 차오를 때까지 사랑하기를 미룰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사랑의 환상을 품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존감을 갉아먹기도 하지만 그만큼 치유해주기도 한다. 문제가 있는 관계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예 헤어지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낫고 의심스럽지만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당장 이별을 결심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자존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체력이 바닥나서 지쳤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일 수도 있다. 힘든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섣불리 결론 내지 말기를 바란다. 또 사랑은 원래 나랑 안 맞는다거나 사랑은 괴로운 거라고 쉽게 단정 짓거나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아, 나에게 자존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동안 사랑이 힘들었구나. 정도만 깨달으면 된다. 아직 할 얘기가 많이 있다.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